두부야, 나 깨우지 마. 깨우지 마. 깨우지 마. 이번 작업은 칼박스 작업입니다. 우선 칼을 안전하게 작업실로 이동해 줄게요. 칼날이 안 보여서 조심해야 됩니다. 뚜껑을 닫아주고, 작업실로 이동해 줄게요. 집에서 두부는 매일 저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서운해해서 두부한테 간식 하나씩 주고 나갑니다. 두 분은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세지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작업은 즐겁습니다. 제 전용 MR을 타고 작업실로 이동할게요. 자전거 타고 멀리 다녀왔더니 좀 피곤하네요. 작업실 도착했으니까 작업을 해볼까요? 우선 칼을 칼박스에서 빼줄게요. 이때 정말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칼을 빼주고, 칼박스에 맞게 나무를 잘라줄게요. 칼박스 나무는 편백나무로 제작했습니다. 편백나무는 향도 좋고 굉장히 다루기도 편해서 자주 애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윗판과 아래판 큰 사이즈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테이블사로 옆면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이거 할때꼭손 조심하시고 장갑을 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좁은 쪽은 저 붕어빵 같이 생긴 막대기로 같이 밀어줍니다. 하나 더 다듬어주고 옆면은 대각선으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대패로 두께를 맞춰줍니다. 대패질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떼벗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아래판, 위판. 잘 맞네요. 표면은 샌딩기로 깔끔하게 다시 다듬어 줍니다. 목공 본드를 이용해서 서로 결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목공 본드는 한번 붙으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부랑 제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굳었으면은 클램프를 제거해 줄게요. 클램프가 이렇게 많은 건 사실 이렇게 작을 줄 모르고 클램프를 샀다가 뭐 반품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다 사용한 클램프는 다시 정리해 줄게요.
네, 이제 칼박스 안쪽 디자인을 해줄 차례입니다. 우선 판재 나무를 잘라주고 역시 붕어빵으로 밀어줍니다. 짠! 이렇게 안쪽에 꼭 맞게 끼워줍니다. 잘 맞죠? 그리고 잘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잘 붙었으면 이제 나무 안쪽까지 코팅을 입혀줄게요. 이 작업은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 위에 검정색 코팅을 올려줄 거예요. 두 개 다 겉면에 검정색 코팅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안쪽 디자인은 이렇게 만들 겁니다. 판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 판, 그 다음에 칼날과 같은 크기로 홈을 파주고 그 위에 보호 커버 덮개, 상판은 무늬를 위한 포인트 판을 올려줍니다. 잘 닫아보면 짠! 포인트 판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면에 하얀색을 먼저 입히고 위쪽도 하얀색으로 다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종이컵에 색깔별로 따라줍니다. 이 색깔은 태극기 색깔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어줍니다. 위쪽도 이렇게 핫도그에 케찹을 바르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뿌려줄게요. 근데 이때 무슨 생각했나 모르겠네. 티슈를 이용해서 물감을 잘 펴줍니다. 그럼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죠. 위쪽도 마찬가지로 잘 펴줄게요. 토치로 표면을 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실패입니다. 참 마음에 안 들게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포인트 판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파란색, 이번엔 핑크색을 넣어주고 다른 기법으로 마감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인트는 벨벳으로 처리했어요. 완성된 칼박스에 칼을 넣어주고 포인트 커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줄게요. 완성은 했는데 칼박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습니다. 버리고 싶네요.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진짜 못 만든 건데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웃님들 모두 멋진 2020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